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코너입니다. 주말에 볼만한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주말은 팝콘각. 두 분의 팝콘각 덕에 함께합니다. 교수 겸 방송인 썬킴 교수 그리고 박지희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다음은 대본의 오프닝 수다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주제도 던지지 않고 작가님의 좀 의도를 지켜주시는 것이 작가님에 대한 그 예의가니까요. 네, 작가들이 일을 안 합니다. 다 MC가 알아서 하라 뭐 이런 거 같아요. 아, 아니 근데 어차피 써줘봤자 이 작가님이 그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 아닌가요? 그대로 하지는 않는데 네. 그 다른 라디오 MC들 같았으면 벌써 굉장히 피곤해지게 만들었을까 작가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아, 작가님도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MC님 제발 좀 원고대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안 쓰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작가들과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벽이 지금 가려, 유리벽이 쳐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 마음대로. 지난주 오프닝 수다는 주말에 뭐 하시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 거제도 가신다고 하셨죠. 예, 거제도 네. 갔다 왔고 네. 지금 일한다. 그렇죠. 네. 일해야죠. 돈 벌어야죠. 예. 오늘은 휴가 때 뭐 하시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주 후에 휴가입니다. 겨울철 휴가는 굉장히 드문데 어디 가시려고? 겨울철 휴가는 드문데 청취율 1위만 할 수 있는 호사지요. 아... 갔다 오겠다.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차고 계시면은 못 앉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럼 크리스마스 걸쳐가지고 일주일 휴가를 가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예. 저희 두시나요 같이? 아니 두 분은 대타 진행자와 함께. 싫습니다. 저는 이동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동영 작가님 없으면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네. 대타 MC는 거부합니다. 아니 대타 MC가 굉장히 거물급이 오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고. 거물이라고 해서 몸집만 큰 거 아니죠. 네. 이동영 작가님보다 더 거물이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아이고. 옵니다. 네, 기대해 주시고. 자, 근데 보통 이제 휴가면은 특히 이제 보통은 여름휴가 많이 가죠. 네. 네, 일주일 정도 이렇게 휴가 내서. 예전에는 해외로 많이들 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해외로 못 가잖아요. 인천공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렸어요. 네, 저도 비행기 진짜 이번에 거제도 가면서 정말 오랜만에 탔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코로나가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동남아나 뭐 시간이 된다면 하와이? 아, 일주일 만에 하와이 갔다 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일주일 하와이 돼요. 공항만 찍고 오시면 되죠. 하와이. 하와이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직항이 많기 때문에 네, 하와이 저는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좋아가지고 예. 가고 싶네요. 그 두 분 다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네. 일주일 내려면은 회사 다니신 분은 회사하고만 이야기하면 되지만 네. 여러 군데 업체하고 뭐 방송국이면 방송국 유튜브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대여섯 군데 얘기해야죠. 네. 그 잘 조율이 될까 모르겠네. 근데 뭐 지금까지는 코로나 전까지는 네. 그렇게 해서 뭐 다녀오고 했었던 거 같아요. 그때는 일거리가 많이 없었잖아요. 몇 군데 안 나갈 때 아닙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위상이 달라졌는데. 그렇네요. 아,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니까 저는 네. 휴가를 한 십몇 년 동안 안 간 것 같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휴가 갔다 온 사이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까. 영원히 휴가 가게 될까 봐. 그러니까. 네. 그 박지훈 변호사가 그래서 10년 동안 휴가를 안 갔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도 자기는 온다고. 대타가 그 자리를 메꿀 수가 있다.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휴가. 변호사, 네. 방송하시는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자기는 대체제가 너무 많다. 휴가를 안 가더라도 뭐 잘리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지훈 근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 게 네. 저도 사실은 그 데뷔를 대타로 데뷔했다가 꽤 잤거든요 그날. 그 정영진 씨가 진행하는 거였는데 원래는. 네. 그렇죠. 제가 대타로 들어가서 그 자리를 꽤 잤습니다. 지금 정영진 씨보다 내가 낫다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낫죠 그럼요. 네. 몇 번 낫죠. 네. 네. 몇 번 낫습니다. 네. 네. 휴가에 뭐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안 정해졌어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 아까 박지훈 변호사를 잠깐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동영 작가가 그 휴가 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2주일 동안 뭐 지금 뭐 자기 집에서 뭐 잠만 잘 걸 이렇게 하시던데요. 박지훈 씨가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박지훈 변호사님 성대모사 하나도 안 똑같아요. 그냥 사투리 쓰면 다 박지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우리 댓글에 박지희 씨 방송 진행 태도를 욕하는 댓글이 있네요. 네, 왜요? 휴대폰 보면서 방송한다고. 그거 지금 여러분들 댓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대결의 승패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으로 좌우된다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의 댓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YTN 라디오로 들어오셔서 유료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지만 댓글 달아주셔도 저희가 확인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오늘 방송에 또 승자와 패자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넷플릭스가 정말 한류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도배가 되고 있는데 DP에서 오징어 게임. 최근엔 드라마 지옥이 또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죠. 그래서 오늘은 지옥, 헬이 나오는 영화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지옥이 등장하는 영화를 주제로 두 분이 하나씩 영화를 선정했다 이 말씀이네요. 지옥은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저는 아직까지 뭐 이게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네. 두 분 다 못 봤어요? 보셨어요? 아, 지금 이렇게 시대에 뒤처지고 유행에 뒤처집니다. 아니, 오징어 정말. 게임도 한 번에 몰아봤는데 예. 지옥도 이제 몰아봐야죠 주말에. 지옥도 충분히 몰아볼 만합니다. 또 오징어 게임보다 짧아요 회차가. 그러니까 충분히 하루에 몰아볼 수 있다. 주말에 한번 날 잡아서 몰아보시도록.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동의하시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뭘요? 지옥 그 설정에 대해서. 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어서.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일주일 후에 이제 그 악마가 와서 이 작가님 보고 일주일 후에 당신은 죽는다. 아,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지금껏 못 해봤던 나쁜 짓 다 해보겠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했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벗어 던지고. 아, 도덕적으로 사는 게 지금 그나마 이 정도인가요? 힘들어요. 아, 저 코로나가 네. 사실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코로나 끝나도 완전히 종식돼도 네.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닐 겁니다. 왜 약간 마기꾼 같이 가리니까 좀 더 낫죠. 아니,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아. 왜 나쁜 짓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썬킴 네. 씨는 일주일 나한테 주어졌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나쁠까? 그냥 여기서만 벗어나자.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아이고.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박지희 씨는? 저는 뭐 이제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일주일밖에 없는데 뭘. 뭐 그거라도 하면서 네. 시간을 보내야죠. 뭐 근데 이제 제 성격상 그럼 일주일 뒤에 나는 지옥에 가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지옥에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일주일 네. 동안에 당신의 행동에 따라서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네. 결정된다 이거죠. 아니에요. 여기서는 너 매달 며칠 날 지옥에 간다고 그냥 정해줘요. 여기보다 낫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일 해도 지옥에 가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긴 하겠네요. 그런데 그 제가 이제 그 영화 신과학계를 사실 오늘 가져왔는데 아하. 여기서도 여러 가지 지옥이 나오거든요. 예? 네, 제가 지금부터 지옥을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정도 지옥은 괜찮겠다 싶은 거 아니면은 이 지옥은 정말 가기 싫다 싶은 거 하나씩 좀 골라보실래요? 자, 일단 박지희 씨는 네. 영화 신과학계를 갖고 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지옥들 어떤 지옥이 있나요? 불타는 살인지옥. 아이씨, 네. 우리 몸이 불타는. 네, 그렇죠. 그리고 끊임없이 뛰어야 되는 나태 지옥이 있습니다. 뛰지 않으면 깔려 죽습니다. 살은 빠지겠네. 네, 그리고 몸이 꽁꽁 얼어버리는 지옥이 있고요. 아이고. 네, 그리고 몸이 와장창 깨지는 배신 지옥, 배신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여기만큼은 싫다 어디 있을까요? 그 고통 중에 네. 그 불에 타는 고통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제일 넘버원이라고 하죠. 예, 이건 여기 너무 싫다. 불타는 살인지옥. 예. 저는 뭐 운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뛰는 지옥. 아, 뛰는 지옥.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가요. 그러니까 난 앉아서 맞겠어요 그냥. 나태한 사람들 다 아는 지옥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머리를 때리라고 그냥.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신과 함께부터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어떤 영화인지. 그렇습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웹툰을 예, 영화화한 예.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호민 씨. 그렇습니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탄, 2탄 이렇게 시즌 나눠져 있거든요. 저는 이제 신과 함께 첫 시즌이었던 죄와 벌을 가지고 왔는데 모든 인간은 죽음 뒤에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는다라는 게 이 영화의 기본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그래서 7번의 재판을 통과한 영혼만이 환생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부여받게 되는데요. 주인공이 이제 김자홍이라는 소방관입니다. 고층 화재 현장에서 이제
폭발을 피해서 뛰어내렸는데 아내 이제 소녀를 품에 안고 뛰어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소녀는 살리고 본인은 사망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사망한 뒤에 이제 그 김자홍의 영혼 앞에 저승사자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김자홍이라는 사람이 김자홍을 귀인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저승으로 정중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자홍이 49일 동안 7번의 재판 과정을 함께 하는 저승사자들과 겪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 세계를 그린 영화가 아니니까 네. CG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CG는 어땠습니까? 저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느꼈거든요. 좋았어요, 정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막 저승사자의 모습이라든지 뭐 염라대왕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각 지옥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절히 이제 위트도 있고 저는 꽤 괜찮았다. 괜찮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게 흥행도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는데 이거 자체가 1편이 죄와 벌이었고 2편이 인과 연인데 두 편 모두 1,000만 관객 영화로 흥행에 성공을 했고 한국 판타지에 굉장히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호민 씨가 원작자죠. 그렇죠. 이 영화로 정말 엄청난 또 수입을 올렸다. 근데 그 원작 주호민 씨의 그 웹툰을 먼저 보신 분들은 영화가 좀 어색했던 것이 뭐냐면 웹툰 자체는 약간 코믹 웹툰이었거든요. 네. 캐릭터 자체도 약간 명랑 만화 캐릭터 같이 그려졌는데 영화에서는 하정우 씨도 그렇고 굉장히 엄숙하게 나와가지고 내가 봤던 그 원작이 맞나? 아니 근데 영화 중간중간 보면은 염라대왕에 이제 이정재 씨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네, 염라대왕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판관들로 나오는 뭐 오달수 씨라든지 임원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간중간에 또 재미 요소를 가미를 해주십니다. 예. 네. 조민 씨하고 제가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연락하는 사이였는데 네. 지금 왜 연락 끊으셨나요? 지금 이제 잘 돼가지고 잘 연락을 돼서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쪽이 주호민 씨가 저도 못 하겠습니다. 예. 지옥 가겠네. 네. 대신 지옥. 네. 대신 지옥 가겠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썬킴 씨는 어떤 영화입니까? 저는 2005년도에 개봉을 한 그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했던 리즈 시리즈였죠. 키아누 리브스 콘스탄틴. 콘스탄틴.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이 감독을 했는데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이 우리 다뤘죠. 헝거게임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뮤직비디오 감독이었어요. 그 비욘세 제니퍼 로페스. 영화 그림이 너무 예뻐요. 스토리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뭐 스토리 몰라도 그림만 봐도 야 정말 키아누 리브스 잘생겼다. 근데 이게 2005년 영화인데 네. 제가 이거를 오래 봤어요. 이 코너와 운명이 딱 맞는 거네. 오래 봤는데 네.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굉장히 리즈 시절이었잖아요. 64년생이니까 이재명 후보랑 동갑이에요.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죠. 네. 어떤 내용이냐면 스토리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 같은 경우에 신과 사탄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만 봐요. 예. 연극 무대와 같이.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천사와 악마를 이 사바 세계로 보내지 않고 인간과 천사의 혼혈, 그 혼혈 천사죠. 그리고 악마와 인간의 혼혈, 혼혈 악마죠. 그 대리인들을 이 사바 세계 현실에 보내가지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이랑 그다음에 그 악마 사탄이랑 내기를 하거든요. 사탄 네가 이기나 신인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이 우리 대리인들이 이 사바 세계를 어떻게 엉망으로 만드는지 보자 했는데 이 현실 세계에서 이 키아누 리브스가 퇴마사로 나오거든요. 예? 이 퇴마사 눈에는 악마와 천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혼혈 악마와 혼혈 천사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이 사바 세계에 악마, 진짜 퓨어 악마가 와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키아누 리브스는 그걸 판단하고 어떻게 된 것인가 알아보니까 신의 아들, 대천사 가브리엘, 우리가 정말 선하고 착한 그런 존재를 알고 있던 신의 큰아들인 대천사 가브리엘이 조작을 한 거예요. 질투를 느껴가지고. 신의 사랑은 다 큰아들이 나만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인간들이 받아야 돼? 인간들 한번 고통 느껴봐 하면서 일부러 이 사탄들과 손을 잡고 악마를 사바세계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걸 막아내는 과정이 이제 키아누 리브스의 활동인데 이게 지금 금연 홍보 영화란 말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키아누 리브스가 극 중에서
15살부터 담배 피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악마에 휩싸여가지고 죽는 순간에 와요. 그 키아누 리브스가 천사한테 절규래요. 내가 왜?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돼? 물론 영어로 했겠죠.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15살부터 담배 폈기 때문에 지금 죽는 거라고. 그래서 영화 맨날 끝난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금연하는 그런 과정이 딱 그 약간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2시간짜리 굉장히 긴 금연 홍보 영화가 아니었나. 나는 또 평도 있었죠. 예, 마지막 얘기는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콘스탄틴 이야기 하자마자 콘스탄틴 승이다. 콘스탄틴 너무 재밌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키아누 리브스 덕분입니다. 예, 그 지금 3연승 중 아니에요? 지난주에 3연승 하시지 않았나요? 네. 4연승 아닌가요? 오늘 이기면 4연승. 그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 OST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영화의 끝곡을 이제 장식하는 OST를 가지고 왔는데 조용필의 돌고 도는 인생이 이제 신과 함께 이제 죄와 벌은 아니고 인과연의 엔딩곡으로 나오는데 뭐 비슷한 흐름에서 비슷한 스토리에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 노래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사가 지금 들리죠? 예. 네, 무엇을 보고 들었나 돌고 돌아가는 인생. 누구를 향해 말하나 우리들이 사는 인생. 이런저런 인생도 우리의 것. 뭐 이런 가사. 네. 이런 노래도 불렀군요. 조용필 씨가. 네. 처음 듣는 노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신과 함께 인과연 엔딩곡으로 들어갔다. 네. 성김 씨는 어떤 곡입니까? 데이브 브루베크라는 가수가 부른 Take Five, 잠깐 쉬자라는 그런 곡인데 다 아실 거예요. 빠라바라바바바바 빠라바빠 빠라바빠 빠라바라바라바바바 빠라바빠 빠라바빠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하는 게 더 시간 아니야. 음악 감상하는데 좀 방해가 되네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사인 그 키아누 리브스가 악마를 잡으러 갈 때마다 정말 즐기는 마음, 소풍 가는 마음으로 악마를 잡으러 갈 때 뒤에 삐지로 깔린 노래가 이 노래죠. 아, 재즈풍이네? 재즈예요, 재즈. 네, 재즈. 그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승리한 분의 OST를 튼다. 우리 그 댓글에 최재하님께서 신과 함께 너무 신파여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 네. 이게 너무 또 심파에서 좋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관객들 사이에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억지로 너무 눈물을 짜내는 그런 스토리다. 이게 이제 그 효심이도 중요한 주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한 번 더 느끼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그 차태현 씨 마지막 엔딩의 장면에서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를 또 매력 포인트로 가지고 왔거든요. 영화 보면서 또 한 번 시원하게 울고 싶은 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날도 영화를 보면은 이런 뭐 CG라든지 이런 시각적인 재미도 있고 스토리상의 재미도 있고 또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가족에 대한 사랑을 또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갖추고 있는 영화가 바로 신과 함께 죄와 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지 씨는 언제 부모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아니면 느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요? 부모님의 사랑을요? 남성분들은 군대 가서 조금 느껴요. 저는 아플 때 좀 느껴요. 아플 때. 아플 때. 네. 저 그 작년 이맘때 코로나 걸렸을 때. 네, 여러분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아, 그래서 격리 당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걱정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이미 걸렸으니까 혹시 우리 가족에게 옮지 않았을까 또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아플 때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상 먹으면 또 그게 엄마의 밥상은 항상 모든 계절과 모든 병을 이기지 않습니까? 네. 성김 씨는? 아, 가족의 사랑이요? 예. 제가 정말 외롭고 슬프고 울고 싶을 때 전화를 마침 그때 해주실 때. 아,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해주세요? 네? 그게 참 가족의 그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뭔가. 딱 다른 말도 필요 없어요. 밥 먹었니? 배고프니? 그 말 한마디 펑펑 울죠. 우리 이 작가님 안 오시죠? 저는 영화나 드라마는 안 옵니다. 안 울어. 근데 언제 우세요, 그러면? 여자 때문에 우시나요? 많이 울었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옛날에. 예. 오히려 그 뭐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우는 경우.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 실제 일어난 슬픈 일 그러면 좀.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서야 느끼는 건데 우리 이 작가님도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같은 세대니까.
그러니까 정말 가을이 됐을 때 덕수궁 돌다리 걸으면서 이제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걸 보면 정말 눈물이 난다니까요. 무릎도 시큰시큰하고 이럴 때. 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두 분 사이에도 세대차가 있고. 아, 그럼요. 있죠. 네. 영화 그 콘스탄틴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개봉했을 때 충격적인 게 뭐냐면 천사와 악마의 이미지가 굉장히 혼재가 됐어요. 우리는 천사는 좋은 편, 악마는 나쁜 편이라고 했는데 네. 이 영화에는 오히려 가브리엘 천사가 악당으로 나오고 이 악당 사탄인 루시퍼가 주인공 크리아누 리브스를 도와주는 역할을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뭐가 선이고 악인지 화두를 던져줬던 영화죠. 자, 오늘은 콘스탄틴의 승이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네. 가서 넷플릭스에 아마 올라와 있을 테니까. 이게 2005년 영화니까. 예. 아. 그런데 뭐 그렇게 옛날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괜찮은 영화. 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네. 콘스탄틴 추천드리면서 그러면 엔딩곡은 테이크 5를 듣기로 하고요. 두 분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썬킴 교수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